뜨거운 어른들의 맛, 수능도 끝났겠다. 성인이 되길 기다리고 있다면 성인이 되자마자 시청하기 좋은 아찔한 청불 영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의 생동성 임상시험 모집 플랫폼 레디25입니다.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물론 수능 이후 논술, 면접고사 준비 때문에 끝나도 끝난 게 아닐 수 있겠지만 우선 큰 문턱을 하나 넘은 전국의 수험생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을 텐데요. 그중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시청하는 것도 많은 위시리스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디25가 수능 끝나고 보면 좋은 19금 영화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1억 부가 팔려나간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어두운 과거를 가진 억만장자 CEO 크리스찬 그레이와 순수한 여대생 아나스타샤 스틸의 아찔한 사랑을 그렸습니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개봉 당시 북미 및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에 무려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여 19금 영화 흥행사를 새로 쓴 바 있는데요. 많은 관심을 받은 만큼 영화 외적인 해프닝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대적 성행위를 미화하는 영화라는 이유로 북미 지역에서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국에선 모방 성행위가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원작 소설에 비해 수위가 낮아 다소 실망할 수 있지만 주인공의 변화하는 심리를 쫓아가면서 로맨스에 초점을 맞춰 여성 관객들의 더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세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은 괴생명체와 한 여자의 판타지 로맨스입니다. 미항공 우주연구센터의 비밀 실험실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언어장애를 가진 엘라이자는 어느 날 실험실에 포획되어 온 괴생명체에게 이끌리고 남들의 눈을 피해 교감하며 사랑을 키웁니다. 영화 속 둘의 로맨스는 비늘이 뒤덮인 괴생명체의 비주얼만큼이나 기괴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교감하기 시작하면서 이질감은 점차 사라집니다. Shape of Water는 제7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 사자상을 비롯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미술상, 음악상을 휩쓰는 기염을 토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완벽한 타인은 사실 19금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인공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이 영화가 19금이 아니라는 게 놀라운데요. 영화 완벽한 타인은 완벽해 보이는 커플 모임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 핸드폰으로 오는 전화와 문자, 카톡을 강제로 공개해야 하는 게임 때문에 벌어지는 예측불허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며 가장 개인적인 소지품 핸드폰을 소재로 나의 폰이 옆 사람에게 공개된다면? 이라는 상상에서 시작한 이야기인데요. 누구의 비밀이 어느 순간 드러날지 예상할 수 없는 스토리는 쫀쫀한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거기에 배우들의 직설적이면서도 맛깔나는 대사는 쉴 새 없이 웃음을 터지게 합니다. 제목인 님포매니악은 여자 색정광을 뜻하는 단어로 잠자리가 인생의 전부인 여자의 천일 야화입니다. 님포매니악은 노골적으로 드러낸 남녀의 그곳과 포르노 필름을 연상케 하는 정사씬 등으로 국내 첫 심의에선 사실상 상영 금지인 제한 상영가를 받았다가 재심 끝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고 개봉했습니다. 호스트 또한 잠자리를 연상시키는 표정을 담아 뿌옇게 블러 처리된 채 공개됐습니다. 총 8장의 이야기로 구성된 님포매니악은 볼륨 1과 볼륨 2로 나뉘어 있으며 실제를 방불케 하는 정사씬이 주목받았지만 단순히 야한 영화로만 치부될 순 없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금기에 가까운 여성의 성을 정면으로 다룬과 동시에 육체의 쾌락이 온전히 채워주진 못하는 인간의 근원적 고통인 고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수능 끝나고 성인이 되면 시청하기 좋은 흥미로운 청불 영화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커다란 중압감에서 벗어나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기분도 들뜨게 하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수능 후 청소년 일탈 관련 뉴스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고3을 거쳐본 사람이라면 그 해방감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직 학생 신분이란 걸 잊지 말고 청소년 시기를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동성 시험 참여하고 사례비도 받아가는 플랫폼 레디25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